안녕하세요. 효린TV입니다. 오늘은 또 언박싱을 해요. 근데 아침에 일이 많아서 이제 해요. 거기에 있었던 온종과 온종을 교배를 해서 그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실생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핀 아이들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혼자 몇 개를 언박싱을 하다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같은 이건데 보시겠어요? 요거는 조금 더 커피 색깔 진해요. 근데 이 아이는 블루빛이 있어요. 네, 이 아이가. 네,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여러분들 또 같이 보고 싶잖아요. 많아요. 네. 요거는, 네, 900이에요. SG900. 이게 없었거든요. 네네. 네. 요거는 1001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빼놓았다가 요거를 저거 할게요. 꽃하고, 근데 이게 실생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때요?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한번더 포트를 옮겼어요. 포트를, 한번 작업을 했고, 이게 보세요. 하나가 더 나와요. 이 정도 이 아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우와! 요거는 1001인데도 같은 1001인데도 요 입장이 약간 상했다 해도 얘는 탈락이 될 거잖아요. 와, 요거 나온 거 반짝거리는 거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꽃의 실학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꽃이, 어머야, 꽃대가 3대이면서, 네. 907이에요. 907인데도 보세요. 커피, 예. 이 아이는 커피색이면서 안에 립은 블루가 조금 섞여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사보고 싶죠? 이 아이는, 네. 이 아이도 907이에요. 그러면 꽃이 이 아이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입장이 조금 상했지요. 네네네. 입장이 상한 아이들은 제가 팩을 하나씩 더 드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전에 팩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네네, 이게 같은 5만 5천 원에 하는데 그 3만 원짜리 제가 얼굴 팩이 고급 팩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더 드릴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07 스페이쇼사 커피 스팟 커피가 있는데 이 예. 포인트로 이렇게 요거도 예, 907 JH 907 커피 스팟이에요. 네, 이렇게 눌려서 그렇지 또 이렇게 살아나면 되게 예뻐요. 자세히 보여드린다고 가까이 됐어요. 네. 일단은, 네. 네네네. 이거는, JU101이에요. 이게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제가 이게 싸는 재미, 그러니까 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 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실장님 보고 도와달라 해서 저쪽에서 실장님이 풀어주고, JU957. 네네. 요거를 다 풀어놓고, 여보세요. 뭐. 요거 다안 폈어요, 여러분. JU957. 잠깐만요. JU957.
네, 요래요. 컬러가 예쁘죠? 그래서 조금씩 컬러가 다 달라요. 아, 이거는 JU907인데요. 네, 요거는 많이 저가네요. 그죠? 그런데, 네, 이쪽에서 펴고 있고, 요런 원종들은, 원종한 조배에서 태어난 원종이지만, 원종들은 꽃대가 사라지지 않는 거 아시죠? 우와! 요것도 JU907이에요. 꽃이 다섯, 요거 세 송이 있죠? 요 두 송이 있죠? 다섯 송이가 폈는데, 안에 립에 한번 보시겠어요? 네, 블루기가 조금 있어요. 여기는 900이에요. 900인데, 902를 찾았는데,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일종의 가습이래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좀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가격을, 아니, 새로 나온 입이라도 깨끗하면, 아이고, 가격 그냥 새 입장 받으세요. 그런데, 구멍 뽕 뚫렸어요. 이게 물방울 같은 게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균이나 병은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도 입장 보는 여백품의 재미가 없죠. 요것도 좀 이래요. 어우, 1013입니다. 이거 1013. 여러분, 요건 한번 보실래요? 아니, 뿌리가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뿌리 보는 재미도 있지만, 여기가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 있어요. 예, 예, 예. 보이실까요? 네네. 예. 와우. 요거는 꽃대는 이렇게 좋은데요. 네, 커피 셀프에 여기 입장들이 조금 이래요. 그죠? 네네네. 네, 이 아이도 JH907인데 입성들이 여기에서 적응은 됐어요. 6개월 이상. 그러는데 입성들이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새로 나온 입장은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런 거 같으면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많이 나 새로 나온 입장까지 저렇게 무너지면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JU998이에요. 오, 998 이거 제가 생각하는 아이가 맞다면 또 귀한아이인데 전반적으로 JU997이 발육은 좋은데 입장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좀 뭐라 그래 연해요. 요런 애들도 너무 커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 나올 때 연하게 나오면서 뒷장으로 간다. 금방 이 아이도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돌렸거든요. 찢어지듯이 요래요. 네네. 저 혼자 이거 벗기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많은데 실장님이 까주니까 바로 까주네요. 1001. 입장 한번 보세요. 예쁘죠? 와호, 와호. 저 혼자 고민했어요, 여러분. 아이고야. 요거는 입장이 이렇게 크고 튼실해요. 그런데 여기 구멍이 빵 났어요. 이런데 왜 좀 보면 얘들이 유매로 들어왔을 때 물방울이 떨어진다던가 이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가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란 게 요 디자인이었었거든요. 같은 디자인이라도 한번 보세요. SG955에요. 네. 정확하게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어요. 네. 정확하게 알록달록한 제가 이거를 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이 아이는 입장이 정말 커요. 900. 그러니까 길다기보다 동그란 이게 너무 예뻐요. 아, 100이 요거는 조금 작네요.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이게 와. 이게 에리데스 교배예요. 에리데스 교배. 에리데스 하이브리드인데 여기에 꽃이 있어요. 요 꽃대가 있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랑기스 브리바 보셨어요? 에랑기스 브리바인데 그 에랑기스 비로바 보통 우리는 브로바 뭐 에랑기스 브리바 이랬는데 비로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렇게 촉을 생성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촉이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그래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하고 호접하고 나오면 어떡할까요? 에랑기스니까 에랑놉시스 이래야 됩니까? 뭐 도트리넵시스, 고트리넵시스 이러듯이 에랑기놉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에랑기스 브리바라고 네, 비로바 이런데 요거 토분에는 이렇게 활착이 잘 되어 있고요. 촉은 하나, 둘, 세 개네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네. 이거를 저희가 이게, 보통 35,000원 이렇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촉이 더 늘고 이래서, 네, 조금, 예, 네, 가격이, 요거는 조금 더 나가고, 또 그래요. 그래서, 에르데스, 이 아이는, 예, 네, 여기 꽃대가 있어서 하나 경품으로 왔거든요. 네네. 와, 이거 예쁘네요. 근데 요거는, 아니, 그래. 안 드리려면, 영상에서 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아이고, 욕심도 나고, 보내고도 싶고, 이래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서, 입장은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뭐, 보기 싫지는 않고요. 요거는 네, 네, 55,000원이에요. 네. 여기는 JH907인데 커피 스팟 예, 시에요. 그다음에 립을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예. 블루 색깔이 들어 있어요. 네. 요거를 그래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 여기 보세요.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네. JO998, JO998하고 JO1013 이게 팻말이 달라지면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요거 뿌리 한번 봐보세요. 요건 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뿌리가 어떻게 두 개가 그렇게 약 오른쪽으로 빨딱 이렇게 엣지 있게 두 개가 갔냐고요. 예쁘죠? 우리는 요런 데서 또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JO998은 꽃대가 볼록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뒤에 그 입장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요것도 이제 구멍이 퐁 나 있어요. 네. 그거 예, 참고하시고요. 네, 이 아이는 SG900인데 너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거는 45,000원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요런 것 같은 경우도 꽃대가 너무 좋아요. 그래도 또 이게 입장이 새로 나온 거라도 조금 그래도 깨끗하니까 괜찮아요. 네, 그런 거 참고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요. 이게 이제, 요것도 꽃대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예. 요 안에 입장은 깨끗하고 그래서 그대로 드릴게요. 55,000원 드릴게요. 요거는. 요거는 트레이가 밑으로 이렇게 구멍이 커서 쑥 빠져요. 트레이도 여러 종류거든요. 네. 요것도 꽃대가 좋고 이렇게 해서 네. 요거는 꽃대가 세 개나 있는데 요거는 입장이 이래서 이거는 5,000원 빼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선물을 하나 더 드리든지. 네, 아이고, 요거는 비교적 입장도 깨끗하고, 네, 꽃대도 3개고 55,000원이요. 보세요, 요것도 꽃대가 3개인데 새로 나온 입장이 괜찮은데 뒤에 입장이 너무 작아요. 아니, 뒤에 입장이 작은 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드려야 돼요? 너무 훼손됐어요. 찢어졌어요. 요거는 저희가 그거 키친타올 이용해서 입장을 붙인다든가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불러졌거나 이러면 그게 가능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거는 7만원 받고 싶어요. 어머, 지금 막 피는 거예요. SG957 이래서 요거는 이름을 제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름하고 꽃하고. 네, 이건 좀 작아요. 네.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어머, 이거는 키친타올로 한번 붙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일회용 본드로 붙여볼까요? 근데 식물에 본드를 댄다는 생각이 그렇게 돼서 더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여기가 조금 훼손이 되었어도 여기는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네, 괜찮아요. 그죠? 컬러가 다 달라요, 여러분. 네, 이렇게 그러면서 립에는 보라색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오래됐죠? 그래서 이 아이는 네, 같은 곳에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둘, 넷, 여섯 개. 이 아이가 둘, 넷, 여섯, 일곱 개. 여기에 한 판에 둘, 넷, 여섯 개. 요거까지 일곱 개.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일곱 개. 둘, 넷, 여섯, 일곱 개. 4, 7에. 아니, 7, 일곱 개씩. 다섯 개 있으면. 7호 35예요. 35개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에란기스 브리바 하고 에리데스 하이브리드 하고 꽃은 정확하게 지금 저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제거 지금 비올렛이 올라오고 있어요. 카틀레아 비올라 비오시아 플라메아예요. 터트리기 직전이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오호호호, 너무 예뻐요. 아, 요게 지금 저거예요. 아덩컴. 아니, 헐크그로스맨 죄송해요. 헐크그로스맨 립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밀타시아 로얄 로베 귀족이라는 뜻이래요. 3립이 지금 저가고 있고요. 블레니아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 잠깐만요. 요 아이 이름이 조고예요. 조고. 그라마토. 그라마토필름. 그라마토필름이고요. 저게 두 개가 있고요. 네, 저거는 5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굉장히 비싸요. 복륜인데 조금 크고, 네, 보낼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도 좀 길기는 해요. 근데 빠마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뉴기니아 원종들은 그 빠마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빠마 많이 됐어요. 뽀로로로로록 돼 있어요. 포맷이 해고. 저것도 보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거는 8만원이에요. 제 거 꼽힌 거 한번 보세요. JO1013이라고 그랬는데 컬러가 저래요. 이 아이가 나중에 필 때는 또 좀 더 달라질 거예요. 네, 보세요. 이 아이는 제대로 컬러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보라색이죠. 보라색이죠. 네. 네, 에란기스 브리바. 네. 향이 너무 진해요. 에란기스 브리바는 많이 진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다. 에르데스 향 정말 좋죠. 네. 진황제 있어요. 진황제 두 개. 예. 진황제는 얘들이 조금 비싸요. 예. 6만원씩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여명은 철피 교배종이에요. 네. 라엣이 분홍이에요. 라엣이 분홍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네, 요거는 3만원이고요. 조금 큰 거는
4만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 와, 제 거예요. 비올라 인디고. 이거 가져가신다고요? 이거 달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보내고, 제 96군데 이거 가져가실래요? 가져가시고, 저는 그러면 남은 것도 키워요? 알겠어요? 55,000원이에요. 꽃대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구구사. 그 다음에 이제 하토야. 콜드 하토야. 네. 이렇게 있어요. 2만원이고요. 태포 25,000원이고요. 앙팡 35,000원이에요. 택비 주세요. 이런 거 하나 갈 때는 4,000원이라도 택비 좀 주세요. 맞죠? 네. 요거 된 거 다 4개, 7개, 10개 있어요. 앞에 양팡 대품들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그 포트에 들어있는 거 나갔고요. 이래서 요게 조금 남아있어요. 네. 요거가 48,000원이에요. 근데 저거 35,000원이니까요. 잘 비교해보시고 가져가시고요. 은비 다 나가고 하나 남았고요. 네. 라벳이 아까 4만원짜리예요. 분홍빛이라서 예뻐요. 네. 세르노아 4개 있어요. 아니, 뭐, 해그린이 많이 안 가져오니까. 그래도 나가야, 저거 나가야만 판되는 거예요. 네, 메모리에 호야. 레스터 자일라까지 온 거는 다 갔어요. 이거는 제 거예요. 대왕 레스터라고. 예. 네. 2개 피어서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헤헤헤. 블레니아늄 큰 거 하나 있고요. 네, 이 아이는 7만원짜리고요. 8만원인가? 7만원인가? 저도 교회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다운메리 요거 있고. 네. 요거 12,000원씩요. 네. 그 아쉬워서 그래도 가져왔어요. 네. 매화호야 3개 남았어요. 그런데 얘가 누렁잎이 지네요. 네. 그라마토 필름.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샵을 거의 화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정말로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